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14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똑같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또 해석도 해보고 단어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탈리아에 관련된 문법을 하나하나 오늘 1강부터 해서 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두절 똑같이 말씀인데 23절, 24절 두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3, versetto 23. E beato è colui che non si scandalizza di me. 예, 그리고 베아토, 여기 전에 보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베아토, 복이 있다. 산상수훈 말씀 나온 그 말씀에서 베아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베아토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 베아토입니다. 베아토, 예, 이다, 에세레 동사의 변형, 3인칭 단수. 꼴로이께 뭐뭐하는 사람, 꼴로이는 사람을 받아요. 꿰로는 이제 물건이나 사물을 받는 거죠. 께 다음에 것, 여기는 사람입니다. 꼴로이께 하면 뭐뭐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꿰논 뭐뭐 아니다. 시스칸달리자는 추문에 빠지다. 스칸달리자르시에 실족하다. 그러니까 뭔가의 사건에 휘말려서 뭔가의 의욕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네, 그런 실족, 추문에 빠지는 그런 것. 그것은 이제 스칸달리자르시 다 동사인데 이거에 3인칭 단수 디메. 나에 대해서 디메. 나에 대해서 스칸달이 실족하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어떤 이상한 소문도 돕니다. 그런 것에 현혹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이제 실족, 성경에서는 실족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추문에 빠져서 뭔가 의심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예, 베아토, 복 있는, 에는 에세레 동사. 요거 오늘 공부할, 나중에 문법 공부를 한번 동사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뭐뭇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뭐뭇이다. 여기서 이다, 있다, 또 되다의 뜻인데 현재 3인칭 단수고요. 꼴로 있게 뭐뭐 하는 사람, 깨는 관계 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하는 꼴로 있게 사람. 너는 아니다. 시 스칸달리자는 스칸달리자르시. 이게 추문에 빠지다, 실족하다. 예, 현재 3인칭 단수고요. 디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하면 디, 때, 그에 대해서, 디, 루이, 이렇게 되겠죠. 다음 단어, 다음 절을 살펴보면 24절. 24. E quando i messaggeri di Giovanni se ne furono andati, egli prese a dire alle folle riguardo a Giovanni: che cosa siete andati a vedere nel deserto? Una canna agitata dal vento. E quando uomo il te i messaggeri,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il messaggero라 합니다. 여기는 보냄받은 사람, messaggero. 요거의 복수, i messaggeri di 뭐뭐의 Giovanni, 세례요한이죠. 요한의 보냄받은 사람들이 세네 프로노 안다. 좀 긴데요. 세네 프로노 안다티, 한 단어입니다.
세네 불어난다 띠는 안다르 세네 가다. 이거의 대과거, 먼 과거의 변형 형태. 3인칭 복수죠. 갔을 때요두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자들이 갔을 때 엘리 그가 예수님이죠. 브레세 아디레 말하기 시작했다. 말했다. 브레세는 브랜데레 잡다예요. 뭐뭐를 하기 위해 잡다니까 뭐뭐 하기 시작했다. 뭐 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디레는 말하다고. 이제 브레세는 브랜데레의 원과거 3인칭 난수 알레폴레 군중들에게 알라폴레의 복수가 되겠고요. 리구아르도와 주반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리구아르도와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수오 리구아르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 몇 강의인지 모르지만 했었죠. 여기서는 요한에 대해서 말했다. 군중들에게. 그래서 리구아르도와 주반니. 예, 베드로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리구아르도와 비에트로 이렇게 되겠죠. 깨 꼬사. 어떤 것, 무엇을 시에떼 안다티. 안다레 동사의 이것도 근과거 2인칭 복수가 되겠고요. 아베데레. 아, 보기 위해서 베데레가 보잖아요. 보다 아가면 영어의 이제 투 부정사 형태 돼서 보기 위해 넬 데세르토 사막이죠 사막 데세르토 사막 그리고 광야 유대에 있는 광야 우나깐나 아지따 따달벤토 우나깐나 하나의 깐나는 갈대예요 갈대 갈대처럼 통이 비일고서 길다란 거를 보통 깐나라고 합니다. 깐나. 아무튼 갈대 죄송합니다. 갈대 아지따따 이게 동요된 막 움직이는 걸 말이죠. 그래서 막 마음이 심란하게 막 요동하는 거를 또 아지따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벤토 바람에 의해서 바람으로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다는 뭐뭐로부터 벤또는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도는 언제 때를 가리키고요. 이 메사제리 신문도 있는데 일 메사제로의 복수가 되겠습니다. 전달자 소식을 주는 또 뭔가를 그 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대신 온 사람들이죠. 전달자의 복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동사는 이탈리아 명사는 변형이 단수 복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남성은 오로 끝나고 단수가 복수가 될 때는 이렇게 뒤에 이로 바뀝니다. 메사제리. 그리고 요 명사의 정관사는 남성은 일이고 요게 복수로 바뀌면 이가 됩니다. 이 메사제리 복수 일 메사제로 단수. 세네 프로노 안다테. 세네 프로노 안다테. 안다르 세네죠. 지금 긴데, 이거에 가다에 대과거 3인칭 복수. 엘리는 그가 되겠고요. 뿌레세. 뿌렌데레 잡다의 원고 3인칭 단수. 디레는 말하다. 그래서 뿌렌데레 아디레는 말하다. 말하기 시작했다. 알레 폴레. 이거는 군중들에게인데, 여기서도 한번 명사의 단수 복수를 한번 살펴보면 폴레 복수죠. 요거를 이제 단수로 하면 폴라가 되겠죠. 폴라 여성이죠. 여성 복수는 단수는 폴라 아로 끝나고 아가 복수가 되면 이 단어가 복수가 되면 에 폴레 이렇게 되죠. 폴라 폴레 이렇게 단수 복수.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 정관사도 단수는 라 폴라인데 복수가 되면 아 레가 되겠죠 레 폴레 근데 이제 아 뭐뭐에게 하기 때문에 알레 이렇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리구아르도와 조반니 리구아르도와 조반니
요한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Dire riguardo a Giovanni. 나에 대해서 말하다. Riguardo a me. Dime가 되겠죠. 아무튼 riguardo a Giovanni, 요한에 대해서 말하다 할 때, riguardo a Giovanni 하면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면 a suo riguardo, 나에 대해서 a mio riguardo 이렇게 됩니다. 다음, che cosa, 어떤 것, 무엇 이렇게 되겠죠? Siete andati는 andare 동사, andare 동사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 보조 동사가 아베레 동사의 변형이 많은데 여기서는 에세레 동사의 변형이 돌았는데요. 보통 왕래 발착이라고 그래요. 왕래 발착, 가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런 동사, andare, venire, partire, 아리바레 이런 동사들은 보통 보조동사로 에세레 동사가 쓰입니다. 아베데레, 아베데레는 보기 위해, 베데레가 보다였잖아요. 보다라, 보다. 아베데레. 넬 데세르토, 넬 데세르토, 광야 데세르토의 광야에. 그리고 우나깐나, 우나깐나, 갈대, 한 갈대. 아지따따는 아지따또의 여성형이 되고요. 뒤에 깐나가 여성이니까 요 형용사도, 원래는 과거분사 형태인데 이게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요동하는 갈대, 움직이는 갈대, 아지따또. 그래서 이렇게 명사에 따라서 형용사도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아지따또는, 아무튼 아지따레, 흔들다, 요동하다의 과거분사 형태고요. 달벤토, 벤토가 바람이죠. 벤토, 달벤토, 바람에 의해서. 네, 오늘부터 하나씩 한번 문법 강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쭉 지금까지 보면서 단어들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단수, 복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 그것이 이제 기초고,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는 1강으로 시작할 것은 동사의 변형이에요. 동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요 SL이라는 동사의 현재, 과거, 미래, 뭐 조건, 뭐 명령, 뭐 이런 거쭉 따지면 보통 글씨로 한 페이지를 다 채울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많아요. 현재 변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재인데 과거도 있고 또 미래도 있죠. 또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많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현재 변형, 동사의 현재 변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동사, 에셀의 동사, 이다, 있다, 요 단어하고,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거죠. 요거는 아벨의 동사, 영어로 하면 해부동사랑 같은 그런 동사입니다. 가지다란 뜻이죠. 요게 인칭별로 변해요. 나는, 우리 말로 하면, 이태리 말로 하면 나는 이오, 너는 뚜, 그는 루이, 잘못 썼네. 루이, 그 다음에 그녀는 레이, 우리는 노이, 너희는, 그러니까 2인칭 복수죠. 보이, 3인칭 복수, 그들은 로로. 그래서 여기까지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2인칭 복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요 1인칭 단수 변형에는 sono, io sono, 나는 뭣뭣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Io sono coreano, 한국 사람. 너는
이탈리아노, 이탈리아 사람이다. Tu sei italiano 이렇게 되죠. 레이 루크는 미국 사람이다. 루이의 아메리카노.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노이 시아모 코리안. 너희도 한국 사람이다. 보이 시에테 코리안. 로로, 그러니까 그들도 이탈리아 사람이다. 로로 소노 이탈리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셀의 변형은 요 인칭 단수 복수별로 소노, 세이, 에, 시아모, 시에테, 소노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현재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벨의 동사의 변형을 보면 오, 아이, 이오, 오, 뚜, 아이, 레이, 아, 노이, 아비아모, 보이, 아베테, 로로, 안 이렇게 되는데 내가 펜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하면 이오 오 우나 뺀나 뺀나가 펜이잖아요. 그리고 너가 펜을 가지고 있다. 펜이면 뺀나. 뚜 아이 우나 뺀나 한 펜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녀 레이아 우나 멜라 사과가 되겠죠. 노이 아비아모 우리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치따디난 짜코리안 한국 시민권 치따디난 짜코리아나 노이 아비아모 치따디난 짜코리아나 요것도 되겠네. 파사포르토가 낫겠네. 파사포르토 코리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보이 아베테 레마키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집을 모두 가지고 있다. 로로 아노 토티 오나카사 뭐한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는 예셀의 동사, 아벨의 동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동사마다 인칭별로 다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는데 보통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은 규칙이었습니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오 소노 두 세이 레이에 노이 시아모 오이 시에테 로로 소노 그리고 아벨의 동사의 변형은 이오 오두 아이 레이아 노이 아비아모 오이 아베테 로로 안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요거는 초기에 제 경험으로 볼때 처음 이탈리아를 공부하다가 이탈리아 첫걸음이란 아주 조그맣고 분홍색, 오렌지색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다가 문법을 포기하고 그냥 단어만 좀 외우다 한참 동안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렵지만 이렇게 강의를 쭉 따라가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한 가지 기억하시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이탈리아 동사는 요 인칭별로 다 동사가 변형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또 요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봐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에셀의 아벨의 두 동사를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쭉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기억이 이제 암기가 될 거예요. 그거를 중요한 거는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두절 말씀과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이탈리아 기초 문법이 되는 에셀의 아벨의 동사의 현재 변형을 살펴봤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탈리아를 공부하면서 또 이탈리아에 흥미를 가지시고 또 진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